어떡해요? 국물이 많아도 지금 많아 보이잖아요. 네. 많아도 드시면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드시면 국물이 시원하니까 계속 드세요. 어, 그래요? 예, 어제는 조금 연세 많으신 분이 동부인회가 오셨대요. 그러신데 처음에 이걸 보시면 좋은 거는 정혈작용,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 아, 황치리? 네. 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하세요? 저기 저 다 써놨어요. 어떻게 되시는데 우리 저? 아, 저는 여기서 이제 그냥 알바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아요. 건강 그거 어쩌면 좀 더 건강한 식품을 건강하게 잘 먹어야 우리 몸이 또 더 건강할지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연히 여기를 알게 돼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제 황칠 나무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황칠로 이제 이 엑기스 또 황칠 차를 만든 거예요. 이 지금 이거는 꽃나무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완전 황칠 애호가시네. 그렇죠. 저는 여기서 나오는 샴푸, 바디 크렌즈 다른 것도 지금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헤어토닉까지. 저도 지금 쓰고 있어요. 아, 헤어토닉 사용하세요? 네. 되게 시원하죠? 네, 머리가 안 빠져요. 네, 되게 시원하고 기분이 되게 상쾌하고 좋아요. 아, 이 못난 얼굴 자꾸 나가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죠? 네. 거짓말 아니에요. 아, 정말 이게 이제 다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얼굴이 좀 뽀사시 하잖아요. 땀도 나고. 이게 황칠 삼계탕의 매력인 것 같아요. 왠지 이 그 맛이 잔잔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오고 싶은 그런 느낌?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정말 오늘 잘 먹었습니다. 국물 하나 없이 다 먹었어요. 됐어요.